진짜 근데 2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취업을 하잖아요. 그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과정 중에서 항상 돈에 좀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돈에 굶주려 있다는 게 특별히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그 또래 분들은 돈이 없어요. 뭐 3,000원, 3,500원짜리 학식을 먹으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그렇죠.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에 대한 약간 욕구가 빵빵하게 들어차 있었을 때 제가 운이 좋게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보니까 입사를 하자마자 돈이 생기는 건 아, 그쵸, 아니에요. 그쵸. 네. 처음에 이제 합격되었습니다라는 그걸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고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8월까지 입사를 하기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입사 커뮤니티에서 좀꿀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야 된다. 왜냐면은 회사를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빨리 마이너스 통장 그쵸,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입사 커뮤니티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입사금 출력을 해서 가라. 입사 확인증을 출력을 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그걸 가지고 가면 당신은 연이율 7%에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 될 거다. 전 6등급이 되게 좋은 등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출을 저도 받았고, 정말 순식간에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취직 후, 입사 후부터 돈을 썼다기보다는, 그래서 입사 전부터 그렇게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소비를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돈 써본 가닥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백화점 명품관 가서 막 지르지 못해요. 그쵸. 처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아울렛부터 시작을 했죠. 아울렛 가서 내가 이제 입사해서 인문교육 받을 때 입을 예쁜 옷을 사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압구정에서 브런치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소소하게 돈을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진짜 좀더 본격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입사를 하고 나서 일을 아침에 새벽 한 7시, 6,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저는 서울에 살았고 회사가 기흥, 화성 이쪽에 있었으니까 거의 1시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내가 이렇게 좀 소비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그만큼 고생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에서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지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명품도 사고 했지만 저는 사실 명품 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슨 엄청난 이렇게 명품만 좋아하는 명품 걸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소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좋은 집에 좀 살아야 되니까 월세도 또좀 많이 나갔을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다 샀고, 이렇게 필요하면 피부과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커피만 마실 수 없잖아요. 같이 케이크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을 뿐인데, 카드값이 거의 한 350만 원, 400만 원 매달 그렇게 찍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한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거는 빚 3천만 원 뿐이더라고요. 저는 우아하게 좀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구질구질한 삶은 안녕이야. 난 이제 우아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비가 저한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를 딱 깨닫고 이제 거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확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은 어떤, 그때도 소비가 좀큰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정말 취업이 돼서, 원하는데 취업이 돼가지고, 아, 나 이제 원하는 곳을 다 이뤘으니까 다 보상받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막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는 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냥 되게 돈이 부족해서 그 아끼고 모아가지고 조금씩 네. 조금씩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서 네. 이제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네. 계속 그 부족함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이렇게 네. 응축되고 응축돼서 그러다가 입사하고 팡 터진 거죠. 제가 찾아서 봤는데 이제 네. 여기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네. 이제 회사는 기흥에 있는데 네. 강남에 이제 오피스텔 네, 네. 잡아서 생활하시고 네. 그때 월세가 얼마였어요, 오피스텔? 아, 그때 처음에는 월세를 이제 줄이고자 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1,000만 원 보증금으로 한 40만 원 정도짜리 월세를 구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네. 좀 더 강남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라고 네.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강남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때 단기 월세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단기 월세는 어떤 거냐면 보증금이 없고요. 네. 90만 원, 예를 들어 월세가 9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치만 보증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90에 90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강남 입지에 그렇게 월세를 살면서 네. 그 9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너무 컸고 나중에는 그 월세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네, 그럼 90만 원이라는 네. 그 월세를 내셨을 때 사실은 이제 감당은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월급을 받으니까 네. 만족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때 뭐 강남 제가 봤을 때 강남에서 좋은 점은 일단 셔틀버스가 네,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 네. 굉장히 뭐 보통 강남에서 만나니까 네, 네, 네. 좋았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뭐 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강남에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 네.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남은 인프라가 되게 많아요. 그쵸. 즐길 수 있는 것도 네. 많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회사와의 그런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기숙사를 다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회사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고 그 또 주변이 되게 화려해요.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삶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에 90만 원 월세를 살면서도 네. 그때 강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월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시작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이용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강남에 쉐어하우스로? 네. 강남에는 살아야겠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인프라를 누리고 싶고 아직은 거기가 너무 즐거우니까 네. 강남에 살아야겠고 네. 하지만 월세가 90만 원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는 언니 동생이랑 같이 해서 쉐어하우스도 살면서 이렇게 월세를 좀 드라마틱하게 줄였어요. 야,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90만 원이던 월세가 30만 원이 된 거죠. 20-3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이게 된 거예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있었거든요. 저 그때 네. 아침에 그렇게 6, 7시 정도에 막 그 회사 버스 타고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한 10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창 달릴 때는 주말에까지 회사 다니면서 네. 일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에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300에서 4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정도 아니었고 한 260 받았던 260 정도? 아, 260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뭐 90을 뺀다고 치면은 네. 그래도 한 뭐 150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만약에 3천만 원이 되신 거예요? 그게 네. 와 정말 되게 네.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그게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한 달에 이렇게 월세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150만 원 남는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나는 좀 어느 정도 풍족하니까 네. 썼고 그리고 아, 또 이제 보너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네. 그걸로 다 메꿔지겠지. 그러니까 미래에서 내가 받을 돈까지 다 써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 생활을 몇 개월 하시다가 이제 끝나신 거예요? 그 생활을 정확히 말하면 그 26살 그렇게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네. 해서 끝난 건 네. 28살 12월 달에 끝났어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었죠. 네. 그럼 지금 돌이켜서 그때 생각하면은 후회가 없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잘했다 아니 후회가 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반인데요. 네. 후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후회가 있는 이유는 네.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렸다면 네. 돈이라는 게 그 뭉칫돈을 일단 빨리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그 시간을 그 2년의 시간
내가 허비했던 거를 네. 통해서 한 4, 5년을 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네. 두 번째는 아 그래도 한번 네. 시원하게 써봤잖냐.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네. 1년에 많이 쓸 때는 9천만 원 정도까지 썼을 텐데 네. 그렇게 시원하게 써본 그 경험도 너무 좋다. 왜냐면 요즘 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해서 날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난 투자해서 날린 게 아니라 다 써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더 그래도 재밌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20대에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20도 어차피 한 번뿐인데 삶인데. 이제 결혼도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내 자유를 누리기 힘들고. 네네네. 근데 20대만큼은 내가 뭐 빚을 지지 않더라도. 네. 그냥 영인 상태죠. 월급을 쓰면 네네. 자기들 쓰는. 네. 아, 그런 소비를 이제 할까?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돈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멋지게 치장하고 맛있는 걸 먹고 고급스럽게 호캉스를 즐기고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쓰는 이유가 그냥 이 단기적인 이유 때문인 건데 그게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신은 항상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런 소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없이 그냥 소비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 비슷한 경험을 겪으실 거예요. 내가 이 소비를 통해서 난 좀 더 우아하고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나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번 경험은 해보시는 건 좋겠지만 결국 나는 나구나. 그러면 내가 이 소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못 되네. 그러면 나는 무슨 희망으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짧은 시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강남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시다가 아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러한 결정적 뭐 계기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그때 그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저는 여자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았어. 무슨 근데 여자 나이 서른이면 얼마나 어리고 예쁜 나이예요. 그쵸. 근데 그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라떼 드라마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게 섹스앤더시티랑 올드미스 다이어리 이런 시트콤이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고 여자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20대와 30대의 그 대결의 이 프레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0대 여자들은 아무리 해도 20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대결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약간 저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대랑 30대랑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그 가치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8살이 30살이 된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고 28살 12월이면 내일은 이제 29이잖아요.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난 이러다가 그냥 독거노인으로 살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아 그러면 내가 독거노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강한 그런 의지가 생겼어요. 삶의 위기감을 느끼신 거구나 진짜. 네네. 삶의 끝인 줄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20대 때 갖고 있던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좀 재테크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네요. 계기가 됐어요. 이때는 이제 웃긴 말이지만 또 29, 30이면 예쁜 나이니까 진짜 충분히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충분히 또 좋은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때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 나는 끝났다 완전인데.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그런 이제 위기가 와야지 삶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강남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3천만 원 빚을 지었다가 자산 1억 원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된 뭐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3천이라는 숫자가 1억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너무 차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을 때 이미 이 세상에서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좀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고 좀큰 실수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그 상황에 가정에서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빚이다. 나는 빚 청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좀 붙잡고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빚 청산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빚 청산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회생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붙잡고 올라가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생이 그쵸.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은 3천만 원이 1억이 그된 과정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0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빚을 갚는 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빚이 그 빚의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걸 뭘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시점이 한 2013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굉장히 가득했던 때였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회의감을 되게 많이 가졌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없었고 제가 금리 5% 7% 그거보다 더 높은 이율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도 못했고 그쵸. 그걸 저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빚부터 갚아야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이걸로 무슨 전세자금 대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쓰는데 소비하는 데다쓴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갚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징어처럼 살면서 아니, 오징어처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가요? 오징어처럼 항상 비슷한 옷, 똑같은 옷 입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되게 많이 절약을 했고, 뭐 식사를 항상 뭐 압구정 브런치 뭐 이런 거 먹으러 다녔다라고 하면 라면을 굉장히 또 즐겨 먹기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좀 젊었어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그쵸. 이렇게 몸이 좀 아파도 일주일 정도 금방 푹 쉬면은 낫잖아요. 확 낫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더 가능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징어처럼 살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야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 빚을 갚고 이렇게 하는 식의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은 월급 몇 프로를 저축하신 거예요? 월급이 한약 260만 원이라고 치면 실수령에 26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정도 숨만 쉬고 살아도 한 10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진짜 안 써도 100만 원 나가는데 그 나머지 돈은 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게 빚을 갚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못 풀어지. 네, 60, 70%? 그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받거나 하잖아요. 보통 상여금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내가 엑스트라 수익이니까 많이 써요. 뭐 여행을 그쵸. 간다거나 그쵸.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많으면 120만 원 그거 쓰는 거 말고는 그냥 다 저축을 한 거예요. 그 빚을 갚으신 거 보니까. 빚을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 3천만 원을 0원으로 만드는데 1년 좀더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좀더 넘는 시간 동안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됐잖아요. 그쵸. 종잣돈을 모을 때도 제가 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스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는 그러면은 뭐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었고 빚을 갚는 동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죠.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모을 때는 그때 이제 책들이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가계부를 써서 절약을 하고 이집 같은 거 투자해봐야 다 소용없다.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사회
사회적인 분위기 공감대였거든요. 네. 책들도 거의 다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막 많이 보고 경제 경영 관련된 거시적인 책들도 많이 보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종잣돈 5천만 원까지 모으는 시기 동안은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모으는 시기까지 예적금만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까지 저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모으는데 거의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네가 월급이 많았으니까 가능한 네.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사람마다의 장점은 다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월급이 많다는 그 작은 장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투자의 지식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장점이 있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제 책을 보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안전한 그런 방향들도 나오잖아요. 네. 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참고해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이제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네. 공부만 했다 예적금 하면서 3천만 원의 빚을 갚는 동안 네. 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통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들이 네.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성을 이루어서 5천만 원을 종잣돈을 예금 적금으로 모을 때까지 그 관성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영원 네. 딱 치는 순간 바로 3천만 5천만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그게 그 모으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빡세게 달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빡세게 달려가는 네. 게 그 자연스럽게 관성이 붙었던 것 같아요. 막 달리게 하다가 갑자기 네. 확 멈추지 않잖아요. 그쵸. 달리게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속도가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 3천만 원,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월급의 거의 60-70%를 계속 저축 똑같이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 똑같이 하는 게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네. 제가 이제 빚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희망같이 느껴졌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